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장대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2021년 전국 대학들은 등록금을 반환하라! 현수막을 든 학생들이 비를 맞으며 행진합니다. 비대면 강의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학생들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여의도에서 시작된 행진은 청와대에 도착해서야 끝났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주말에도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3부1배 행진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등록금 반환에 교육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계속 중점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 따르면 전국 290개 대학 중에 이번 학기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원을 논의 중인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